자, 유쾌한 수다를 통해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의한 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말로만 듣고 명성만 들은 김철중입니다. 자, 인사해줘. 네, 안녕하세요. 명수다 보조 MC로 한 단계 등극한 청년의사 이혜성 기자입니다. 야,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MC. 네. 다 빼, 보조는. 알겠습니다. MC. 자, 아무튼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어제 술 한잔 했어요? 아, 네, 티가 나나요? 네, 어제 과음을 좀 했더니 약간 속이 쓰리네요. 자, 이제 술은 일주일에 일곱 번만 먹어. 네. 그래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이제 초대 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술 먹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네. 자, 오늘 명수대에서는 위 질환에 대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위 건강, 위장 건강. 이야기를 해주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내과 중에서 소화기내과를 네. 전공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또 위장을 전공하신 네. 거죠? 요즘에는 소화기내과 안에서도 위장만 하시고 대장만 따로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위를 주로 위식도 를 주로 하고 대장을 네. 같이 보면서 네. 이제 이런 질환은 이제 간 질환 네. 그리고 최담도 질환과 다른 세 네. 개로 분류되어 있어서 위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위장 질환 전문입니다. 아. 자, 먼저 이제 김나영 교수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할게요. 지금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시고요. 아,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어떻게? 그럼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 하셨나요? 아, 예, 그런 편입니다. 전교 1등. 말로만 듣던. 예. 나는 항상 전교 2등이야. 아니, 전교 1등은 다 아는데 2등은 몰라 누군지. 그래서 나 어디가 항상 2등했다 그래. 아. 자, 그리고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하시고요. 소화기내과 전임하시고. 남의 뜻한 바 있어 미국을 가셨어. 이때 내가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94년도에 가신 거로 봐가지고는 그때 뭐 교수 돼서 가신 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어, 그냥 네. 뭔가 새로운 도전과 네. 아유, 국내에서 뽑아준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에이 대기라 미국이나 가자 어? 이렇게 해서 네. 가신 거야. 그래서 네. 브라운 GI 모틸리티 연구소를 가셨어. 네. 이게 브라운 대학이에요? 네, 브라운 대입니다. GI 모틸리티라는 게 이제 소화 기능 장애, 네. 운동 장애, 운동 연구하는 데입니다. 야, 요때만 해도 요 소화기 네. 운동 연구하신 분이 거의 없었는데.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최초로. 최초는 아니고요. 네. 좀 이제 일찌감치 위 식도 운동에 관해서 관심이 야, 좀 있었던 것이죠. 아이템 잘 잡으셨네. 아,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안 할 때. 아니요, 하는 분은 있었는데 네. 약간 이제 브라운대에서 유명한 연구소가 저기 그 운동 질환 연구소라고 해서 아. 거기를 뜻한 바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니까 1년간. 네, 1년간 이제 초창기 때 가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잘 이쪽 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4시간 했는데 지금 네, 뭐 멀쩡해. 그래서 네. 환자는 계속 아프다 그러고. 네. 그 뭐 그냥 특히 신경성으로 다 네, 봤는데 이게 다 운동 장애인 네. 거였던 게 상당수인 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소화기 운동 장애 연구가 90년대 후반부터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걸 초창기 때 아이템 잘 잡으신 거예요. 요 아이템으로. 아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잘 잡은지 몰랐습니다. 요 아이템으로 네. 교수 되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계속 아유. 이제 저기 헤매다가. 약간 네.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거기 가서 새로, 아, 이렇게 검사를 할 수도 있구나. 네. 뭐, 이렇게 무슨 뭐. 저는 주로 이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고양이 가지고 실험을 주로 했습니다. 기초 실험 연구를 주로 하고 왔는데, 이제 여전히 그 대학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UCLA를 다시 이제 가서 3년 반 본격적으로 헬고박터를 연구했습니다. 아. 그래서 UCLA 멤브렌 바이올로지 랩 리서치에서 스칼러를 하셨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마침 개원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 딱, 여기 거리에 보니까 네. 스토리가 딱 나와. 아니, 근데 어?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이게 거기서 보장이 안 됐었고요. 안 예, 아유, 당연히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냥 투자를 한 거죠. 내 스타일의 개업할 스타일은 아니고 계속 연구하고 싶은데 자리는 안 네,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냥 내 돈 들여서 가자. 네. 우리 스토리 딱 나오네. 네, 맞습니다.
보스턴에 있다가 그 날씨 좋은 LA로 갔어. 네. 보스턴하고 LA 어디가 더 본인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브라운 대학은 로드 아일랜드여서 아, 보스턴보다 2시간 아래에 있습니다. 아, 뉴욕 위에 있는 거구나. 뉴욕 위에. 예. 네. 뉴욕에서 한 3시간 북쪽. 그래도 좀 겨울엔 춥잖아요, 거기가. 아니, 춥죠. 거기는 네. 10월부터 겨울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 5월이 되면 봄이 온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LA가 LA는 이제 훨씬 그러니까 LA가 따뜻하고 더 좋으세요? 아니면 그쪽이 더 좋으세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 아, 이게 사람마다 캐릭터가 아. 이쪽 보스턴 쪽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LA 쪽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LA가 더 좋습니다. 네. 분당서울대병원이 이제 마침 개원하면서 전공도 랩도 열심히 다니시고 막 하니까 네. 이게 부교수로 그때 이제 네 들어온 거. 드디어 이제 교수가 되신 거예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고양이를 가지고 예, 실험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개나 쥐를 가지고 보통 실험하는 걸로 아는데 왜 고양이로 그러니까요. 실험하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네. 희한하네. 어떻게 고양이 갖고 그러니까 고양이로 주로 실험하는 거는 네. 그 이제 쥐로 하기에는 식도가 너무 작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을 보기에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저기 동물이 고양이라고 아, 해요. 그래요? 예. 오, 희한하다. 그러니까 위 3분의 1이 이제 그 수위근 그거 네. 근데 그다음 3분의 1이 평활근이거든요. 네. 그런 구조가 고양이가 비슷한 거예요? 예. 그 실험실에서 계속해서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식도 보는 사람, 그다음에 담낭도 이제 운동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낭 보는 두 그룹이 있어서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 한 고양이 갖고 예, 한 예, 두 쪽은 식도 연구하고 예, 저쪽은 담낭 연구하고 예, 그랬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럼 고양이를 그때 연구원이었으니까 고양이를 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시게 네, 제가 이제 그 저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역류성 식도염 모델을 만들어서요. 그 식도 운동의 수축 기전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고양이를 이제 동물실에서 가져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케이지에 담아가지고요. 네. 깜깜하게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네. 이제 잠재운 다음에 네. 그 염산. 네. 위산과 같은 염산을 이렇게 관리해서 네. 역류성 식도염을 3일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재우고 아니, 염산을 그럼 식도 안에다 뿌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관을 넣는 거죠. 아. 코로 넣어가 입 안으로 넣어서 관을 넣어서 식도에다가 예. 그 뿌려요. 염산을 뿌려요. 45분 동안 아. 또 다시 반복. 네. 그다음 3일째하고 그다음 나흘째.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잡는 거죠. 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는 역할을 주로 했고요. 거기는 동물 애호가가 많아서 그 규칙이 고양이를 좀 자유롭게 자게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이 케이지를 잠그질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케타민을 줘가지고 이제 마취를 시키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실험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네. 케이지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저는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네. 하루는 이제 실험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네. 케이지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녀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다음 한 번은 또 그 저기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어요. 고양이랑요? 고양이랑. 그래서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거기가 노후한 건물이었는데 네. 한 시간 갇혀가지고 되게 이제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고양이는 이제 깰 거는 지금 그러니까 마취해서.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무서워하는데 공포감이 되게 네.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다니다 아니, 고양이. 그 케이지를 잠글 수도 없나요? 아니요, 케이지는 잠궜죠. 잠글 이동할 돼. 때는 잠그고. 아, 잠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험 끝나고. 그 케이지 안에서 고양이가 깰 거다? 예. 네, 그 갇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네, 안에서. 같이 놀고 이제 거기서 숨을 갇히시니까 되게 좀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참 이게 서럽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고양이 보면 무서워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와 이제 함께 하시면서 소화기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네. 상부 위장관 및 헬코박터 학회 학술 이사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쭉 성장을 하셨어. 네, 예. 기능성 질환도 네. 연구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능성 운동장애 소화기 쪽에 이제 초창기 멤버로. 네, 맞습니다. 초창기 멤버입니다. 창단, 창립 총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가요? 아, 네. 올해는 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입문서라는 책을 썼어요. 네. 와, 상당히 두껍네요. 네. 굉장히 두껍네요. 그러니까요. 535페이지. 그 말로만 듣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좀 전에 고양이를 그렇게 희생시켜서 연구한 네. 역류성 식도염 네. 기능성 운동장애
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얘기했고요. 네. 자, 먼저 이제 헬코박터 바이러리. 이게 광고 때문에. 맞아요. 모르는 네. 사람이 없어요. 노벨상 받았어요. 네, 네.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 양반이 한국인을 너무 자주 와. 네, 마샬 교수. 네, 마샬 교수가 그냥 네. 광고에도 나오니까. 네. 짭짤하게 한국에서 좀 챙겼어. 네. 윌이 나온 지 한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산균 네. 음료가. 아,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참 마케팅을 아주 훌륭하게 한 거야. 그렇죠. 타이밍을 잘, 잘 잡아가지고. 예. 이게 의료 마케팅을 잘 탄 거지. 그 네.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실험도 그때 해가지고요. 마샬 그, 불러다가 광고시키고. 아니, 그 전에 헬고박타균을 네. 줄인다는. 네.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유산균 네. 음료 안에 들어 네. 그걸 마셔서 네. 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감소하고 네. 이제 약간 재균하는 분도 덜어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붐을 타고 있는데 노벨상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이 헬리코박터라는 게 뭐예요? 왜 헬리콥터 같은 모양인가요? 네, 그러니까 헬리코라는 뜻은 달팽이와 네. 같은 나선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네. 얘가 이제 약간 길쭉하면서 네. 구부러져 있고요. 네. 곡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라젤라라는 네. 프로펠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코박터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죠,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세균. 네. 네. 세균 대장균, 이런 세균. 세균인데 얘가 네. 위장에 살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 언제 발견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병리학자가 네. 그 현미경을 보면서 진단, 네. 위 점막을 보면서 이미 네. 막대기 같은 세균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가 이제 상주하는 그러니까 서식하는 세균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네. 대개 지나가는 음식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바이패스하는 그런 세균이다라고 그냥 음식 통에 묻어 들어온 네. 건 줄 알았다는 거지. 잡균이라고 잡균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상 동일한 세균이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 마샬한 분이 이거는 네. 상주하는 균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하는 오렌이라는 병리학자가 네. 호주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주장이 세신가 봐요. 보통 사람은 잡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네. 이분은 이건 동일한 세균이고 네. 위에 산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그 병원에 있던 내과 전공인 네. 마샬이 굉장히 이제 그 기울여 들고 그러면 이제 세균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네. 배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배양을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헬고박타는 원래 굉장히 더디게 자라는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네. 대장균은 이제 두 배로 되는 게 네. 20분이면 얘는 네. 한 6시간 내지 8시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양을 하고 이제 안 자라니까 버리다가 네. 하루는 배양하고 금요일에 잊어버렸대요. 이제 보는 거를. 이런 네. 실수가 네. 역사를 바꾼다니까. 네. 잊어버리고 이제 월요일에 와보니까 네. 그거를 플레이트를 열어보니까 물방울 모양의 그러니까 잡균이라고 하기에는 물방울 너무 선명한 물방울 똑똑똑 있으니까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공한 거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네. 그냥 하나의 균이 배양되는 거랑 모양이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잡균이면은 이렇게 놀이끼리 한 거가 네. 막 엉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빨리 자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배지가 항생제를 포함하는 경우는 네. 이제 헬리코박터를 죽이지 않은 항생제가 포함이 되면 깨끗하게 물방울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여간 사연은 많이 있겠지만 이제 알려지기로는 네. 그 물방울을 딱 보면 누구나 알아. 이건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예, 세균 총이다라고 네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이제 일약 그 저기 위장관 질환의 원인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이 굉장히 너무 성실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물론 네. 성실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성실해야 되지만 네. 야, 그 마샬이 계속 한 네. 시간마다 가서 들여다봤어 봐. 네. 그냥 그렇죠. 나중에 지치고 그냥 버렸다니까. 그건 그런데요. 마샬 교수님의 성격은 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성실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둔할 정도로 약간 그런 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회를 가면 제일 앞에서 열심히 제일 열심히 적는 사람이 그 마샬 교수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가가 된 후에도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아도 항상 앞에서 열심히 적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날 금요일 날 뭐 데이트가 네. 있었든지 뭘 바빴어.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깜빡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 있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 믿어서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호주 학회지에 이제 이게 접수를 했는데 그게 빠꾸 리젝트를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1983년도에 논문에 이제 게재되면서 일약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보통 위에는 위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세균이 상주에서 살기엔 참 어려운 환경일 거라고 거죠. 예측이 네.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는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뭔가의 네, 자기 그 기구. 체계가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소 분해 효소라는 네. 그 이제 효소죠, 효소. 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위 점막에 요소가 있는 요소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네, 네. 그거를 분해하면 네. 암모니아가 나오게 돼요. 아,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을 중화시키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로 자기 자체는 물론 자기 주위를 이렇게 알칼리화 하니까 산에 이게 다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게 네. 이게 뇌도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 네. 뇌도 없는데 네. 또 인간을 엄청 똑똑하네요. 이렇게 네.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소 분해 효소가 전 단백질의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이 좀 어렵잖아요. 한 효소가 전체 이 세균의 전체 프로 단백질의 10%를 차지해서 네.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일반 세균보다는 100배의 높은 그 농도라고 해요. 농도를 예. 이제 요소를 분해하는 예. 요소 분해. 예. 분해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자기를 알칼리를 환경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칼리가 너무 올라가도 예.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게이트라고 해서요. 예. 세포 내막에 이제 어려운 말 유리아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요소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산이 강하면 요소가 많이 들어오게 하고 야. 산이 이제 약하면 딱 닫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산에서 아무도 못 산다는 그 유산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은 대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예. 대개는 이제 그 구강 입에서 입으로 전염되는 경로가 있고요. 예. 대개 이제 배설물이 이제 식수 같은 데 흘러 들어가서 예. A형 간염처럼요. 예. A형 간염. 그래서 그처럼 이제 입으로 그 들어가는 물이나 음식물 통해서 예. 들어오긴 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선진국에서는 구강대 구강 입에서 입으로 전염되는 경로가 많고 선진국은 뭐 키스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예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다음 접촉이 예를 들면 음식물 같은가 컵 같은 거 아, 컵. 예 아. 이제 컵을 같이 우연히 썼다 예, 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저개발국 예. 또는 이제 후진국에서는 예. 이제 식수를 통해서 전염되는 아.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예. 구강 대 구강이 훨씬 더 많다. 거다.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같이 떠먹잖아요. 네. 쉐어하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네. 헬리코박터 감염자예요? 네. 그러면 그 치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치매도 이제 구강에 네. 치태 네. 같은 데서 네.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주로는 이제 역류 위산 아. 위액이 역류해서 아. 섞여 있다가 전염될 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헬리코박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산소가 있는 데는 잘 못 살아요. 아. 혐기성. 아. 그러니까 공기로 나오면 죽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습기가 없어도 못 삽니다. 습기. 적절한 온도. 그래서 좀 까다로운 위장을 균인데 좀 말려야 돼. 까다로운 균인데도 불구하고 전염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나 또는 이제 다른 그 인도 네. 또는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후진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근데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주로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 엄마하고 할머니. 옛날 할머니들이 네. 이렇게 음식 씹어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주된 감염, 그러니까 이유식이 없으니까요. 아. 그게 가장 큰 감염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아. 지금은 이제 엄마나 할머니가 있어도 네. 애들이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아. 꼬마들이 한 10 내지 20% 굉장히 낮아져서 네. 이제 지금은 그 감이 구강 대 구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네. 이제 사회 경제적 사건 아니 사회 경제적 호전이 되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감염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국을 같이 떠먹거나 네. 또는 수제 같은 걸 웬만히 해도 네.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되게 우리가 마우스 생쥐 가지고 실험하는데요. 네. 10의 9승을 네. 10억 개를 먹여도 네. 감염이 잘 안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생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어려운데 까다로운 건데도 하여간 이제 전염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전염 아주 쉽진 않다. 아. 그렇지만 이제 구강 대 구강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한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약 40대 50대는 감염률이 네. 약 70% 막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국민 세균은 아니에요. 거의.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 지금은 이제 54%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코호트 효과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40대에 걸린 게 아니고요. 네. 40대가 10대일 때. 아. 그때 걸려서 그게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야, 그러면 되게, 제 위에도 얘가 있을 확률이 50% 있는 거죠.
어쨌을까? 이놈이 계속 네, 그 암모니아를 만들면서 지금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높죠. 어,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 균이 네,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검사가 있고요. 내시경을 통하지 않은 검사가 있는 뭐 두 가지로. 뭐 무슨 호기 검사? 네, 네. 요소 호기 검사는 네, 이제 불어서 하는 네, 검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거가 이제 요소를 이렇게 먹어서 그 헬리코박터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게 이산화탄소로 또 나와요. 아. 호기. 이렇게 부는 날숨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체크하는 거가 요소호기 검사인데 그 내시경이 필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네, 우리가 이렇게 숨을 내쉴 때 네, 내쉴 때 이렇게 폐에서만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장에서도 좀 아, 나와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제 그 요소 분해의 효소가 네, 되게 이제 그 요소를 분해하면 네, 암모니아하고 네,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네, 쉽게 용해가 돼서 네, 피를 돌다가 네, 그다음 호흡기에서 배출 우리가 네, 이제 그러겠죠. 산소 드시고 네, 이산화탄소 배출할 때 그걸로 같이 나온다는 거죠. 아~ 암모니아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 측정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에다가 어 저기 방위. 아 그러면 네, 우리 이 위장에서 얘가 막 활동을 하면은 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 네, 그것이 피로 흡수돼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폐로, 숨을 쉴 때 폐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진 네, 걸 측정하는 거야. 네. 야, 돌고 돌아서 네, 나온 결과물을 네, 측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탄소에다가 이제 방사성, 그러니까 아, 몸에 안전한 거를 붙였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딱 때깔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경 상에서 모양을 보면은 뭘 조직 검사를 하는 조직 검사 하는 건데 이제 네, 일단 다 봐서 이분은 이제 특징적인 그런 소견이 보이면 네, 헬리코박터 있겠다 그런 의심을 생각, 할 수가 예,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딱 정확한 좀 거는 정확한 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네, 이제 병리학자가 네, 보는 조직 검사를 타거나 네, 또는 키트가 있어요. CRO 키트가 네, 있는데 거기다 이제 조직을 넣으면은 네, 거기도 역시 이제 요소기 처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그때는 암모니아가 이제 올라가면 아, 산도가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시약이라고 해서 페놀레이드가 있거든요. 그게 그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원리는 요소 분해 요소에 네, 이제 그 탁월한 그 굉장히 많은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호기 검사 네, 그거는 건강보험 되나요? 건강보험 되는 경우는 네, 이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네, 소화성 궤양이 아, 있었던 사람. 아, 그냥 네, 내가 나 너무 궁금하다. 네. 이러면은 보험은 안 돼요. 예, 네, 안 되죠. 아, 보통 얼마예요? 그거는 되게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비보험. 비보험이고 네, 이게 5만 원. 야, 네, 약간 비싸네. 좀 비싼 네, 편이긴 하죠. 네. 네. 그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시경으로 하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시경의 경우는 내시경 확실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내시경 조직 검사인 경우도 이제 확실하긴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 고루고루 있지가 않아요. 고루고루. 아, 이 놈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주 지역이 좀 약간. 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위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제 위산 분비가 안 되는 전정부에 주로 살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위암이라든가 위쪽, 네, 아래쪽. 아래쪽. 전정부. 예. 네. 아, 근데 이제 그 위궤양이라든가 위암 같은 경우는 염증이 저기 체부에 많이 있거든요. 네. 체부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위산이 전정부는 아주 없었기 때문에 이 애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부로 이동을 하니까 위쪽으로. 네. 네. 그때는 이제 체부에서 조직 검사 해야 되니까 이제 조직 검사 하더라도 이제 보고 확률이 많은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상피화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못 살아요, 얘가. 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적정한 산도 4 내지 5에서 잘 살기 때문에 장상피화생처럼 변해버린 상피세포에는 못 사니까요. 네. 그걸 피해서 조직을 얻어야죠. 야. 자, 그럼 자, 이거 그 지금 현재 한국인의 40대는 약 50%예요. 네. 50대나 60대는요? 60대는 그러니까 저기 한 그 40대에 한 60% 되고요. 네. 50대부터 좀 떨어지는 경향이 네, 있는데 네, 56%. 56%. 네, 어, 그렇게. 야, 굉장히 국민 세균이야 이거. 국민 세균이 많아요. 네. 어. 근데 옛날에 알려진 거와 달리 이렇게 네, 수저를 이렇게 막 음식을 공유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네, 경우는 이제 드물다. 드물고 네. 그 50대나 60대, 40대들도 대개 어렸을 때 감염됐을 거라. 네,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서 아, 되게 이제 그러면 60대, 70대 왜 적어지느냐 하면요, 장상피화성이 많이 생기면 네, 얘가 저절로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장상피하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가 무슨 그 위축성 장으로. 위험처럼 네. 좀 망가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망가져야 세균도 죽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세균이 그걸 유발해놓고 야. 자기가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새는 세균도 네. 이렇게 벌써 만약에 제가 감염자라 치면은 네. 벌써 약 40년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제 몸속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균도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네. 그 주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도 오래 살려면. 그럼, 네, 그거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자, 그러니까 하여간 상호 이렇게 보완해감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자신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세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염증을 몰고 다녀요. 그럼 염증이 몰고 다니면 이제 결국 세포는 죽는 거, 우리 위 점막 세포는 죽는 거고 죽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가 우리 몸에 신선한 위 상피 세포 대체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특성상 장으로 대체되는 성격이 있어서 이 장이 얼기설기 되는 거죠. 얼기설기. 상처가 나는군요. 네, 상처. 그렇죠. 상처가 네. 남는 거죠. 상처는. 네. 지금 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네. 위장 안에서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랑 네. 내 위장이랑 엄청난 전투가 계속 벌어져요. 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보통 평화롭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되게 저희가 질환이 생기는 건 20%가 질환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아, 전체 감염자의 아, 20%가 20%. 병이 네, 생겨요. 네. 주로 어떤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성 궤양이 제일 유명한 병이고요. 궤양. 그다음에 위암. 위암. 네, 그다음 말트 림포마라고 하는 말트, 네, 말트. 이제 림프종. 종양. 네, 네, 종양도 네.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장상피화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 위암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도 아. 생기고. 네.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도 일부 생기기도 아니,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다섯 명 중 한 명은 이거 네, 때문에 생긴다는 그렇죠. 건데 일단 네. 뭐야 전 국민의 50%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2천만 명이라고 치고 네. 2천만 명의 그 이 다섯 명 중 하니까 40만 명. 네. 어? 400만 명. 어. 네. 400만 명은 뭔가 헬리코박터로 지금 뭔가 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균이 들어올 때 점막의 위산 분비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역 상태가 좋고 위산 건강한 네. 그런 경우는 전정부에 주로 이 헬리코박터가 자기 서식지를 마련해요. 전정부 그 위 아래쪽에. 아래쪽에. 12장 넘어가는 쪽에.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12장 궤양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보통 증상이 없거나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위산 분비가 적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네. 얘는 이제 주로 체부 위쪽에 자기 털을 마련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위산 분비 세포 죽이고 해가지고 네.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요. 네. 위축성 위염 생긴 다음에 장상피 화상 된 다음에 네. 이제 궤양이라든가 암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들어올 때 위산 분비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숙주 인자가 있어요. 숙주가 이제 어떤 염증에 굉장히, 그러니까 염증에 대해서 반응을 강렬하게 하는 거냐 아니냐는 숙주 인자, 면역 상태, 본인의. 그다음 환경 인자로는 이제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 피느냐, 또 이제 이런 농촌에 살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그 노출이 많은 그 저기 신선한 채소 꼭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하면은 이제 안 좋은 인자로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선한 그게, 채소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신선한 채소를 안 먹는 안 먹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이제 헬리코박터 자체에 또 독소가 이제 독소. 그러니까. 독소가 센 게 있고 그러니까 안 센 놈이 들어오면 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독소가 센 게 들어와서 되게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독소가 이렇게 적어서 아, 그 지역별로 좀 네, 달라요. 예. 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예. 그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균 내시경으로 그 이렇게 조직 검사한 거 갖고 독성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그 따로 되게 보통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독소 연구용으로 예, 할 수 있어요. 연구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당신이 감염된 게 센 놈인지 안 네. 근데 센 이제 놈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KGA라고 100A라는 그 독소가 있는데 거의 다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인종이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섬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독소가 적은 게 있어서 이제 위암 발생률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까지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강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특별한 원인이 없.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네. 뭐, 내 위가 전부 다 뭐 장상피화상. 장상피화상으로 막 이 상처 투성이가 되지 않는 한, 네. 계속 이 애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네, 죽지 그러니까 않는다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네, 죽지 않는다고. 아~ 왜냐면, 네. 왜냐면 이 애는 이제 교묘와 처음에 들어와서 숙주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나 이제 나름대로, 예.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전세 좀 살자 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숙주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살 계속 있으면은, 그렇죠. 예, 얘는 계속 평생 가는 거네요. 네, 면역 근데... 회피라고 합니다. 면역이 이제 격렬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얘가 면역 회피 기전을 또 가지고 너무 있어서. 신기해.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왜 이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다 면역 반응을 그렇죠,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면역 회피가 일어나는군요. 네, 아니 처음부터. 처음 이제 아, 처음부터? 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얘는 이제 위산 폭탄을 맞지 않게끔 이게 무력화 시켜요. 불법 침입한 다음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어버리는 거네. 그리고 이제 핵에이가 세포로 들어가서 또 일을 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전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독소를 주사로 상피 세포에 넣어가지고 그 시그널을 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누구한테 배웠지? 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핵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독소를 이렇게 쏘는 그 주사기가 또 있어요. 그 기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 상피 세포 침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교묘한 거에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변신도 잘하고 변신. 이 헬코박터균이 그러면 인간뿐만 아니라 뭐 개도 있고 개 위장, 고양이 위장에도 네, 있는데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요.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그 특징이 우리 위는 위산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라던가 생쥐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페렛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세 종류 이런 영장 이런 거 다 있긴 있는데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름은 이제 헬리코박터지만 하나는 팔로리 또는 펠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른 거죠. 야 이거를 이제 그 마샬이 이것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런 지식상 노벨상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05년도에는 위암의 원인과 한번 더 줘라. 그러니까 위암의 원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구가 계속되면서 아무도 부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원인이 된 거죠. 위암의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 네. 뭐 꼭 일을 다 모두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다. 일으킬 수 있다. 네,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서는 위암이 헬리코박터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헬리코박터 없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위암에 걸릴 확률이요? 아니 그러니까 위암 환자 100명을 다 조사해봤더니 95%는 감염자야. 5%는 이거 없어. 그러니까 거의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있는 사람인 경우에서 위암이 1%만 발생하지만 이제 헬리코박터 없는 사람은 위암 발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 헬리코박터 감염자의 1%가 위암에 걸린다는 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예. 무서운 거야. 많은 데서는 2~3%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적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이것 자체로 감염됐다고 해서 위암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요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본인의 이제 숙주 인자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필요 조건이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위를 건드려서 일단 전제로 감염된 전제에서 짜게 먹거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염증이 일어난다는 거는 위세포가 죽는다는 거니까 재생하려면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유전자에도 일어날 수가 유전자 변이가 있고, 그렇죠. 미국은 몇 프로예요? 미국 사람? 미국은 저기 거기도 인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요. 되게 백인은 한 25%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흑인이라던가 또는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한 70~80% 이제 계층에 따라 다르는 거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적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한 40%는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약간 네. 인종적 특성으로.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중요한 환경.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태어나서. 일본은 그렇게 깔끔한 나라. 아, 그러니까 그, 거기도 50대, 60대 많이 걸려 있고요. 네. 10대, 20대는 안 걸려 있으니까. 아. 우리보다 되게 한 5 내지 10년을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소득하고 이제 그런 것도 관계가 있고요. 그, 지금 아. 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네, 10%. 10%. 네. 아. 야,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에 뭔가 무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가 1998년도에 이제 헬고박터 학회에서 네. 이제 주관해서 그 전국 역학 조사했는데요. 이제 꼬마 16세 미만에서 위험 요소하고 16세 이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16세 미만에서는 엄마의 학력이 중요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상태가 좀 중요하고 식수도 영향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강대, 구강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때는 학문대 구강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16세 이상에서는 어렸을 때 이제 좀 경제 상태가 좋았느냐, 네. 또는 어렸을 때 방을 혼자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도, 어른의 경제 상태는 지금은 중요하지만, 뭔가 98년대에 어렸을 때. 급한 상황에서 네, 그렇죠. 넘어가는구나. 네,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역학조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야. 자, 근데 이게 이렇게 1%에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왜 감염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죠? 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저,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증상 없으면 냅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감염이 좀 있고요, 네. 내성이 있어서 제균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에 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 감염을 진단해서 위험이 있는 경우는 다 치료해라. 예, 네, 아. 보험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3년 증상이 없어도. 없어도. 아, 이게 감염이 발생됐다.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인 내시경 행상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좀 위험이라는 게 좀 까다하긴 한데 네, 네. 그 내시경해서 네. 내시경을 해서 염증 소견이 있을 경우는 아, 제균해라. 미란성 위험이 있어도. 네, 있어도. 우리 거의 한국인들 만성 위험이 네, 만성 위험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일찌감치 그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이고 아. 위암 발생을 줄이려면은. 재균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해 보니까 이제 예방하는 게 싸다. 재균에 네, 그게 이제 결국 그 가격 아닌가 그 네, 비용이 예, 예산이 적게 든다라고 계산한 거죠. 아니 이게 뭐 일본이 특이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이상, 지금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분하시지 마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의사들이 어설프게 텔레비에 네. 나와가지고 네. 아, 증상 없으면 냅둬도 돼요. 뭐 이런 네. 얘기 한다니까.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또 항생의 내성이 꽤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제균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제균이 안 되면 그 제균 이 헬고박터 굉장히 영리해 가지고요. 내성을 금방 획득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퍼지면 더 골치 아프니까 네, 더 골치 아프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제균할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 야, 끝까지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아,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시작하면 안 그러면 돼요. 에. 항생제 내성균은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클릴 감염자. 아, 감염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큰 항생제가 네. 되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클릴리스트로마이신 좀 어려운 네. 건데 이제 그 항생제 내성은 38% 나오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버프록사신 이런 뭐 하여튼, 피놀론 제제도 네. 한 30%. 그다음에 메트로나졸이라는 얘기 있는데요. 그것도 한 40%. 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만만치가 않아요. 야, 이거 황당하네. 네. 네. 황당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성은 반드시 헬고박터가 이제 그 죽이는 약을 먹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호흡기. 호흡기 감염 또는 귀 이비인후과 감염이 생기면 먹는 그 항생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먹어서 그러니까 헬고박터 입장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뭐 귀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제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다른 네. 병 치료하려고 항생제 먹었는데 네. 헬리코박터가 이제 네. 내성을 이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네. 괜히 유탄 맞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내성을 맞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자, 본격적으로 내가 네. 이제 나 치료할래, 네. 나 재균할래 이라고 네. 했을 때 며칠 네. 항생제를 먹어요?
되게 이제 7일도 있고요. 요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7일 요법, 네. 10일 요법, 14일 요법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죠. 왜냐하면 네. 그 헬코박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6시간 내지 8시간에 이제 두 배 되는 그 시간이 네.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약을 그 항상 하나 먹는 게 아니고요. 두 개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얘는 이제 끈적끈적하게 위 점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위 점액에.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가 밖으로 나가서 죽이는 거고 위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가 활동성을 유지하려면은 위산 분배 억제제를 줘서 위산을 약화시킨 다음에 위산액도 위산 양도 줄이고 해가지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술 마셨다. 그냥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 예. 딱 적들이 이제 네. 이렇게 이 방어 능력이 떨어지도록 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해전 이제 삼재 요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삼재 요법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지.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안 먹어 버리면 네. 이 사이에 얘는 이제 또 잘하는 증식, 거예요. 증식을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폭탄을 떨어뜨려 줘야지. 그래서 7일간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시간을 맞춰서.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1차로 이제 했을 때 성공률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좀 그 90%도 있고 막 해서 지금은 네. 70% 정도인데 네. 많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아, 이놈이 아직 살아있더라. 네, 그럼 2차 요법. 2차 요법. 네. 그러면 그거는 몇 프로까지? 거기도 이제 2차 요법에 따라 다른데 네. 이제 80%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 90%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면, 그 2차 요법은 좀 길고 14일로 길고 14일. 그 다음에 좀 복잡하고. 그럼 1, 2차 다 해서 결국에 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저희가 이제 보니까 한 90% 정도 올라갑니다. 아, 네. 90%. 네. 90%는 네. 재기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3차까지 가면 95%까지 올라가고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또 굉장히 이제 고역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재균할 때 간단히 시작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증상도 없고 필요성도 모른다 그러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고 아. 이제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나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중요한 키입니다. 그게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이 세균을 네. 너 한번 싸우겠다라고 네. 작정을 먹어야 네. 이 복잡한 치료를 잘 네. 수능도를 그렇죠. 따라가면서 네.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냥 어설프게 그러니까, 그냥 뭐 소화제 먹듯이 했다가는 네. 100% 실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꼬마들이 특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복통이 있어서 이제 헬코박터 있다 해도 소화성 궤양이 아닌 한은 일단은 냅두고 20대 말에서 30대 초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요. 장 상피화생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20대 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좀 좋다가 네. 또 재감염도 문제가 되니까 네. 그다음에 20대 말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이제 대상은 위암 집계 가족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분은 위암이 발생하는 거가 2 내지 3배가 높기 때문에 네. 헬코박터 검사해서 재균을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사람인 네. 경우에는 예, 가족력 그 자체로 약 2, 3배 네. 위험성이 높아요. 2, 3배 올라가고 올라가요. 헬코박터가 있으면 5.8배. 그럼 뭐 삼촌도 해당되는 거죠? 삼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직계로? 직계니까 이제 부모님,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재균이 됐어요. 네. 균이 다 죽었어요. 네. 근데 또 재발할 수 있잖아요. 재감염이 있는데 이제 재발이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재발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폭탄을 맞으면 핏, 얘가 이제 지하 방커에 예, 길쭉한 모양에서 동그란 구형으로 변하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야, 동면. 진짜 얘 이런 수법은 어디서 배운 그래서 거야? 그래서 되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얘가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1년 후면 진하다, 다시 또 예, 그러면 이게 그 재발현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본인 원래 세균이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요. 1년 후에까지 괜찮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생겨 한 5년 지나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재감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본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재감염은 이제 1년 후에 없었는데 네. 생기는 걸 말하는데. 재감염은 다른 세균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재감염의 위험률을 알아보니까 네, 남자, 네, 네. 남자하고 이제 가족 소득이 500만 원 미만으로 네. 약간의 이제 약간 위생 상태가 네, 좀 그러니까 네, 위생 상태가 적었으리라고 생각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러겠죠. 네, 이제 네. 약간 이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거가 이제 위험 인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는 그 감염의 위험 인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염이라는 건데 이제 그거가 네. 이제 남자가 우리나라는 여자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술잔 같은 것도 좀 노출되고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술잔 돌린다는 네. 게
옛날에는 뭐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네, 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사실과 좀 다른 거로 돼 있고 네. 헬리코박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있겠다. 직접적으로는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역학 조사하면은 구강 대 구강이 세고 이제 직접적인 거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던가 컵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이제 그때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 감염자고 역류성 식도염도 약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 자기 애인한테 키스를 했어. 네.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이제, 근데 이제 그 하나 요건 뭐냐면은 네. 면역 상태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는 입장에서 네. 내가 면역이 안 좋으면 나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튼튼하면 몸이 안 좋으면 키스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부부 간에도 되게 2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걸렸는데 제 배우자가 걸렸어요. 배우자 때문에 넘어오는 네, 게. 그래서 그 확률이 20%니까. 20%. 80%는 이제 자기가 건강한 사람 안 걸린다는 거죠. 아,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이게 몸이, 오늘 몸이 안 좋으면 키스하면 안 된다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젊은 어? 사람들 이게 중요해, 알아야 돼, 이거. 야, 이게. 그러면 진짜 이 술잔, 수저, 뭐 공동사용,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감염자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한번 트림 한번 한 다음에 그렇죠. 술잔에 묻혀서 옆에 사람한테 딱 주고 아.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걸 받아 먹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아. 우리가 술을 마시면 역류가 또 쉽게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지방기 있는 안주감. 그렇지. 이제 그때는 이제 위산염. 그러니까 아마 더부룩하니까 억 한번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아, 담배 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 더 역류가 더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과학적인 시나리오네. 그러네요. 상당히. 자, 그러면 하여튼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위암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네. 이런 위험 그룹은 반드시 감염이 네. 발견됐으면 반드시 재균해야 되고 네. 이왕이면 그 가족들도 네.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서 네. 해야 되고 네. 일단 정리하면은 진짜 이 치료하는 과정이 딱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네. 큰 마음을 아주 네. 그냥 그렇죠. 세게 먹고 네. 아, 그 치료를 잘 따라서. 네. 그러니까 해야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아. 술도 이제 안 드시는 게 좋다. 이게 굉장히 잊어버리기도 하고 술, 상태가 안 좋네. 담배. 그리고 담배는 말하지 않고요. 아, 이제 술은 금주하는 게 재균율이 높더라. 이렇게 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인데 일본은 무조건 재균하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우리나라는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예. 원칙적으로는 재균으로 재균이 네. 맞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균하면 위암이 억제된다는 보고가 안 나왔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가 한 3분의 2 정도 줄어서 네. 이제 그게 또 조금만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100명 우리나라 위암 환자 100명 중에 95명이 감염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좀 고조 설명하면은 그 감염이 현재 감염하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점막에 살고 있는 거 네. 그다음 과거 감염이 있는데 네. 이제 위암 있는 사람의 70%는 현재 감염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위암이 장상피화생을 거쳐서 네. 위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상피화생이 헬리코박터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5%는 과거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어차피 네. 오히려 과거에. 더 거꾸로 더 네.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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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헬리코박터가 네. 완전히 상처를 많이 내놓고 네, 그렇죠. 전사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25%가. 그러니까 오히려 25%가 더 네. 위험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헬리코박터가 영향을 많이 받은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균 대상은 이제 일단 그 장상피화생이 되기 전에 네. 좀 빠르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예, 젊을 때. 그러네. 나이 들어서 하는 거는 효과가 적은데 아. 이제 대개는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여유도 없고. 아, 나 그 기록 한번 찾아봤는데 네. 내가 약 2년 전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약 3개월 약을 아, 먹었어요. 예. 5개월인가? 네. 아, 이 나이에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 반드시 검사해야 됩니다. 그때 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없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위궤양도 다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진통 소염제가 많이 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위궤양으로 이제 치료를 약 6개월 약을 먹었거든요. 한 70% 네. 확률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분명히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이제 내시경 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때 내과 의사가 이제 저한테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다행히 없었다라고 없다. 얘기했던 것 예. 같아요. 아, 그러면 만약 있었던 방해 재균해야죠. 하라고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야, 난 럭키한 건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헬리코박터 재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궤양하고 십이장 궤양이 과거에는 출혈 천공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마샬이 헬리코박터가 궤양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재균을 하다 보니까 재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치. 예전에 근치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네. 이를, 내가 갑자기 난 불안해졌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 위 궤양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아기 내과 선생님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근육 검사를 했을 거예요. 네. 했죠, 당연히. 네, 네. 했는데 안 나왔어요, 헬리코박터가. 네, 네, 네. 그러면 그 위치에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원래 있는데 네. 검사상에서 오류가 네. 생길 수 아니 네. 오류가 아니라 아니죠. 이제 조직의 위치에 따라 위치에 그러니까 따라. 이제 그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를 열 개를 얻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얻어서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네. 그게 감염률 이렇게 찾는 거 확률이 조직을 많이 얻을수록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질이 또 중요해서 네. 병리 선생님이 조그만 것도 찾아내는 선생님이 있고 아. 이제 대충 괜찮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네. 또 하나는 또 어떤 거 있냐면요. 그때는 음성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한 2, 3개월에 보니까 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가끔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없다고 그럼 차라리 일단 먼저 호기 검사를 해보고 호기 검사도 좋습니다. 네. 네. 해서 이제 네. 그러니까 아주 제너럴한 상황을 한번 보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가 두 가지 다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서 네. 네. 호기 검사해서 얘는 좀 의심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인데 음성이면은 호기 검사를 한번 더 해본다든가. 아, 그러니까. 예. 네. 한번 호기 검사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궤양이 있었던 사람, 뭐 만성 위염을 갖고 있는 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원인이 이제 이거 헬리코박터 다 있는 아니지만 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일부는 염증샘의 네. 염증.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우리가 신경성 말고 염증 때문에 네, 생기는 네.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가지고 재균 나는 게 굉장히 근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했는데 만성 위염이었거든요. 근데 만성 위염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네. 뭐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의사 선생님마다 좀 이렇게 경험하고 또 나름 좀 다른 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100% 이제 네. 제가 네. 옳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학회 그런 어떤 의견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 아. 하면은 이제 있으면 재균하는 게 좋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굉장히 경험이 달라서 저도 이제 재균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그분은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검사도 네, 비용 네, 많이 네, 냈고 네. 재균약 하느라고 고생했고 네. 또 그렇지. 비용 냈는데 네. 재균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니까 네. 그렇지. 의사도 제가 이제 처음에 네, 시작할 때 이제 그걸 다 적어요. 이게 비용 들고 이제 재균에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게 비용이 네. 그러니까 보험이 아니다. 네. 그다음 부작용 있다. 30, 40%. 네. 그다음 재균이 안 되는 20, 30%다. 그러고 네. 이제 안 되면 2차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들을 때는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이제 재균이 안 됐다고 하면 안 좋으면 뭐.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진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이제 한번 그걸 경험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아, 이거 네. 얘기되는데? 네. 네. 이거 얘기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권장을 해야 돼. 치료받는 게 좋은데 이 그러니까 이 아예 안 났을 경우에 내가 시달릴 걸 네. 생각하면은 그 네. 말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꾸로 환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의사 말을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의사를 압박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게 손해, 환자 입장에서 손해야. 그렇죠. 의사를 네. 압박하잖아? 그러면 의사가 할 얘기 안 할 거야. 네. 안 한다는. 다소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지. 특히 이제 그분이 증상이 확실하거나 또는 이제 그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오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분 증상도 별로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 가족이라면 막 설득을 해가지고 할 텐데 이분이 세균 안 됐을 때 그 실망감이 이제 떠오르면서 걱정되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예. 약간 애매한 네. 그 게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건 오늘 너무나 그 이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 그다음에 네. 역류성 식도염으로 네. 이게 네. 혹시 감염하고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은 오히려 헬리코박터 네. 감염이 되면은 좋은 점이 없느냐 이렇게 네.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한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에서 이제 그 이게 알러지 나쁜 짓만 할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상존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 얘가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가장 그거가 네. 위식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안 일으킨다. 그래? 네,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는 게요. 네. 위산을 만드는 세포를 죽이니까 네. 위산 분비가 적어지죠.
그래서 덜 걸려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실제로요? 네. 야, 이게 얘가 아주 극악무도한 놈은 아니야. 네, 그리고 또 알러지를 예방한다는 네.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렇다면 무슨 네. 뭐. 소화에서 네. 피부 발전 이런 예. 무슨 기생충 감염자는 알러지가 예. 적다는 것도 세균 감염 이런 게 감염자는 예 그거 이제 면역 상태가 어. 이제 톨러런스 그래가지고 면역 반응을 예. 뭐 이렇게 억제하는 예. 약간 관용 상태 이런 거기 때문에 적당히 협상을 가능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아직, 적다고 아직 검증된 건 아닌데 북한에는 아토피가 없는 게 기생충 감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게 약간 이제 가설이야. 예, 네. 가설인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도 60년대 기생충 감염 엄청 많았는데 네. 그때 아토피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네. 거기에서 일찍 노출돼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처하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처 없는 상태에서 자라 버렸고 그 처음 노출되면 격렬한 반응 일으키니까 네. 그게 이제 알러지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 저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 캘리코박터 감염자랑 안 감염자가 있는데 감염자는 주로 위염이나 십이종 궤양 위궤양 네. 쪽으로 가고 네. 비감염자들은 역류성 식도염 쪽으로 가고 있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헬리코박터의 감염률이 적어지면서 네. 소화기 질환의 패턴이 달라져서요. 아 감염 떨어지니까 네. 역류성 식도염 올라가는 거야. 네. 위식도 음주질환이 올라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 좀 약간 기름기 있는 네. 음식 과식 또는 네. 비만 네. 이게 네. 많잖아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가 적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 굉장히 많고. 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비만이 그렇게 많이 않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적기 그러니까 많이 많아서. 걸려 있어서 네. 위산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적었던 거죠. 근데 그거가 이제 저기 지금은 어린 사람들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비만이 좀 늘면서 식이가 서양화되고 헬리코박터가 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높다고 야,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그러면 약 30대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몇 프로 정도잖아요. 30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하고요. 네.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질환이 좀 다른 네, 개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 10% 예, 40대 될 거다. 40대도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어요. 아, 예. 10% 정도. 네,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쪽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5% 말하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역학 조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비밀환성 같은 경우는 네. 위산 역류하고 그다음에 가슴 쓰림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정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거 따지면 이제 내시경과 관계없이 하면은 이제 5.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 증상을 50%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다 증상 있는 게 아니라 50%만 네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합치면 10% 내지 12% 정도 될 건데 이제 어린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이유로 증가하고 있고 네. 그다음 나이 드신 분이 위산이 적은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이 드신 분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증가할 거다 생각하지만 네. 또 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아.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룹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연세 많으신 분이 증가하기도 하고 네. 또 아니기도 하고 이런. 솔직히 네. 그 유산균을 먹으면 네. 이게 억제 효과가 있어요? 헬리코박터? 그러니까 저는 실험에서 네. 있었어요. 예? 네? 실험에서 있었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유산균이 특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위대에서는 특허 있는 걸 가지고 두 개 가지고 했던데요. 네. 그거가 이제 염증 반응이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예전에 초기에 했었는데, 네. 그 균수가 줄고. 왜냐하면 그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조금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너무 과잉으로 하니까 위일 말고 다른 요구르트 다 하니까 그런 증명이 되지 않아서 약간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네. 이것이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쿠르트 유산균을 먹어서 이거를 내가 제압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거잖아요.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균요법 할 때 네. 윌 요구르트를 먹어서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10%가 더 잘 제균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보조로는 헬리코박터 윌 네. 괜찮네. 네, 괜찮은 거죠. 윌을 먹어야 됐다는 거죠. 아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정 효과가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있다. 네. 일정 헬리코박터 윌.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단독으로 제균은 어려워요. 그치?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걱정되는 네. 게 네. 일정 부분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그걸로 치료가 되거나 아, 없어질 아니에요. 거라고 네. 예상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도움은 된다. 도움은 된다. 보조로 된다. 보조로. 네.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자 그러면 요즘에 그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네.
하부식도 조임근 예. 근육이 있어요. 괄약근 같은 게 괄약근, 있죠. 네. 괄약근 있는 건데 그거가 이제 느슨해지면서 예. 갑자기 역류가 예.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예. 이제 그 느슨해지는 거에 작용하는 게 비만. 복부 비만. 예, 복부 비만. 이 관계 있고 음식 중에서는 기름기 있는 음식이 관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술, 담배가 네.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커피는 야식, 어때요? 커피도 관계 있어요. 야식, 아, 야식. 커피랑 야식.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토마토도 관계 있어요. 오렌지, 토마토. 네. 약간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 중에서 특히 이제 알려진 거는 네. 실험을 해서 네. 위산 역류가 많다는 거 알려진 거는 토마토랑 오렌지 주스 관계 있어서요. 이제 그 과일뿐만이 아니고 주스를 많이 갈아 먹잖아요. 네. 그것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증상 있을 때는 약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밥 먹고 바로 눕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중력이 작용해서 네. 이게 왠지 중력이 네.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류하려면 중력이 좀 네.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3시간 사이가 하부식도 조임근이 약해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언제? 밤, 3시간. 밥 먹고 나서 3시간. 3시간. 아, 밥 먹고 나서 3시간. 3시간 동안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저녁을 취침 3시간 전에 먹고 네. 그다음에 반드시 끝내고 좀 앉아있다 주무시라고 하는 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요즘에 술 먹고 네. 안주 먹고 뭐 그러면 10시까지 먹다가 네. 3시 그러면 1시에 자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네. 술이 더 안 좋은 거죠.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저녁에 과식하는 게 안 좋고요. 저녁에 가볍게 먹는 게 굉장히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약을 네. 보통 몇 되게 이제 저희가 그 역류성 식도염은 내시경으로 봤을 네. 때 거기 부식이 있거나 미란, 네. 궤양이 있는 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팔주를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팔주. 그 다음에 이제 비밀환성. 그러니까 네. 그런 부식 같은 게 없는 경우는 사주 먹으라고 하는 네. 건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말이 되는 게 그 생활 습관 가진 분이 바꾸지 않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비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치료됐다가 또 이제 1년에 보면 또 재발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심해져서 이제 식도 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일부가 발해식도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식도 세포가 위세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도 입장에서는 이제 위산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써서 우리 몸이 나는 위세포로 바꿔야 되겠다. 저항을 하는 거. 네, 우선은 적응하려고. 우선은 이제 보호 작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위 식도 세포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화하니까 거기서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발해식도로 이래서 이제 외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식도 선암이 굉장히 많아요. 위암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그다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외부보다는 적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이 아니고 네. 그다음 또 이제 헬고박터도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계속 늘어갈 줄 알았어요. 역류성 식도염은 계속 늘을 것이다. 그런데 네, 네. 그렇지가 네. 않아요. 어? 왜요? 왜요? 네, 증가는 하지만 그 제가 역학조사한 거에서는 2005년도 데이터나요. 2011년도랑 똑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은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이 식습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무슨 그 재산제잖아요 약국에서 네. 의사 처방 없이 그거 네. 이렇게 속쓰리다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개비스콘이 네. 그 특징이 위산 그러니까 재산제 효과도 네. 있으면서요 그 위에 그 위액 그러니까 네. 음식물 위에 있는 산층이 있다고 네. 해요. 근데 네. 그 산층을 무력화하는 거가 개비스콘의 네.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쓰리고 일 때는 일부 일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증상이 되게 이제 그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염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궤양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다음 암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내시경을 반드시 해서 다른 질환이 없다는 걸 속쓰림 확인하고 속쓰림 원인을 찾아내라. 네,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속쓰림이 네. 어느 정도 지속되면 병원을 좀 찾는 게 되게 저희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서요. 네. 그게 이제 위암의 원인인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네. 건 40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40세에서 의미 있게 2주 내지 4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40세 이상에서요? 네. 왜냐하면 40세부터 위암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40세 미만에서는 또 이제 십이장 궤양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수가 좀 약간 안 좋은 경우는 천공도 생기기 때문에 되게 이제 2주, 4주. 근데 이제 그거가
반복되는 분이 있으세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또 있어서 네. 나는 과거에 그래 왔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과거에 기능성 네. 소화불량증이 재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상이 전혀 없다가 왠지인지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2주만 돼도 네. 저는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저 김나연 교수님은 위장 전문가인데 본인의 위장을 위해서 나는 이걸 꼭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소식, 그다음 규칙성. 예, 그다음에 이제 규칙인 식사. 예, 규칙인 식사. 식사 시간을 예, 짜고 맵고 안 하고. 아. 예, 그다음에는 이제 좀 밥을 먹을 때 집중해서 예. 좀 천천히 먹는 거. 꼭꼭 씹어서. 예, 꼭꼭 씹어서 아. 이제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꼭꼭. 머리에 있는 포만감을 느끼는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 센터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급히 먹으면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 천천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거나 하면은 먹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과식의 원인도 되고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되게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소화도 잘 되고 막 음악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그 헬리코박터 파이러리 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너무나 유익하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이걸 반복 청취해야 돼. 자, 오늘 유쾌한 수다를 함께해 주신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